자, 재빈이 읽기 연습이고요. 클래스 카드 뭐 테스트까지 필요 없지만 나머지 애들은 다 하셨고 낭독도 잘 제출하셨습니다. 자, 쌤이 한 번씩 채빈이한테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죠. 근데 그 다른 이유는 없고요. 채빈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실력도 옛날에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많이 뭐 파닉스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아주 잘한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채빈이가 몇 학년이죠? 6학년이잖아요, 그쵸? 네, 뭐 중학생이 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게좀 어려워서요.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 동일한 것을 설명했을 때, 그거를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선생님이 뭐 한두 번 가르쳐 주고 기억 안 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채빈이가 기억이 안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저는 지적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뜻은? 저는 10살 여자입니다. 그렇죠. 10살인 여자입니다.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채빈이한테 설명할 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m 10-year-old. 오케이. Yeah, old. I'm 10 years old.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10살. 그렇죠. 맞아요. 난 10살이다. 이 말이고요. 나이 묻는 표현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는데요. 나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너몇 살이니? 라고 물어봐. How old do you? How old? 뭐였지? 여기 이거 뭐예요? I am.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How old are you? 이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이 묻는 표현 뭐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했더니 대답은? I'm 10 years old. 자,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건데, 근데,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뭔가 좀 다르죠? 네. 뭐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열에 S가 붙었어요. 그쵸, 여기는 years old고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하이픈의 depression. 존재 의무죠. 자, 뭐 나중에 중학교 때 설명할 거긴 한데 미리 들어주세요. 이거는 10살인이라는 한 단어야. 그래서 여기는 이게 한 단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앞에 10이 있다고 해서 2 이상의 숫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서는 안 돼요. 됐습니까? 반대로 10살이다라는 표현할 땐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10북이야 10북스야 내가 만약에 책 10권을 갖고 있으면 I have 10북이에요 10북스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10살이란 표현 이니까 앞에 2 이상의 숫자가 왔으면 이렇게 복수형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정리하면 얘는 10살인이라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뭘 보고 할수 있냐면 이 하이픈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10살인이라는 하나의 단어구나. 여기에 뭐 12살인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t understand my father. 뜻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아이, 아빠를. 아버지. 뭐 아빠라고 하면 되겠죠. 나 아빠를 이해 못하겠어.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오케이, my fa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누구를 난 이해했었니? 이렇게 될 거고,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양념시 Can't you understand?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Who can't you Who can't you understand? understand? 했더니 대답이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o can't
Can't you understand? 했더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니까 여기 누가 다를 한번 뭐 그려보면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I는 U로 바꿔서 Can't you? 하면 묻는 말이 되겠네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넘어갑니다.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뜻은? 나는 surfing 중이었다. 인터넷. 나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 자, 조금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인터넷 서핑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What? 하고 있었니? 하는 중이야? 그쵸, 너 뭐 하는 중이었니죠? 그니까? 어, 그래서? What? What? 하다는 뭐죠? 하다? 하다, 어, 하는 중인. 응. 어, 그럼 묻는 말은? Did you drink? 아. What? 너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에다 did. 네? 자, 비동사에 did가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아. did는 and with. did는 무슨 시에게요? did는 did는 하다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다 시 안에. 네. 자, 여기에 내가 누가 다 묶어보면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얘 물론 서프였으면 하다 시가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지금 ing 붙여서 서핑하는 중이니라 무슨 시로 바꿔버렸어요.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죠. 네. 뭐 아니면 뭐예요? 중인. 서핑 중인이라는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되거나 또는 what. 하다시가 이름. 이름씨 바뀌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이니까 어떤 시,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문장이 구성될 거고. 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예요? what. B동사죠. 네. 네.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서핑하는 중이면 뭐라고 했겠어요? I am surfing. I am surfing이라 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서핑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서핑하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am의 과거형인 was를 써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다는 뭐에 속합니까? 하다시. 오케이. B동사에 속하죠. 아.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까?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양념시, 조동사. 그 중에서 뭐 두가 들어있느니, 더즈가 들어있느니, 디드가 들어있느니를 따진 건 이거예요, 이거. 네. 애초부터 여기에 속했는데 뭐 디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ing는 들어있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묻는 말도 당연히 똑같이 뭐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비동사. 네. 그러면 너는 지금 뭐 하는 중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나하고도 배웠지.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이죠. 네. 어? 근데 과거에 뭐 하는 중이었니 하려면 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올해 디드가 들어가요. 아래 did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B동사는 아예 do, does, did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냥 얘 모습이 뭐로 바뀌어요? were로 바뀌는 거고 얘 안에 did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do를 넣든 did가 들어가든지 하는 건 얘들한테 적용돼서 얘들한테. 네. 근데 얘가 얘들이 ing가 붙으면 아예 이거랑 아무 관련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문장이 되겠죠, 이거. 네. 그래서 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고요? What were you doing? 나 이 분명히 가르쳐줬어. 예.
그래서 나는 인터넷 서핑하는 중이었으면 I'm observing the internet. 오케이. 이건 네가 어차피 중학교 1학년 되면 뭐라고 배울 거냐면 이걸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 그래요. 이미 배운 것 같은데.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학교에서 다, 솔직히 초등학교에서도 다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줬는데요, 현재는. 아, 현재 진행형을 안 가르쳐 줬다고? I'm eating lunch. 무슨 뜻이야? I am eating lunch. I'm eating lunch. 무슨 뜻이에요? 나는 먹는 중이다. 런치가 점심이었나? 난 점심 먹는 중이다. 점심 먹는 중이니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배우?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are you doing? 이게 무슨 뜻이야? 뭐 하는 중이니? 무엇을 너는 하는 중이니? 네. Are you? You are면 이단데 are you 했으니까 묻는 뜻. 이런 거 혹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나하고도 배웠고 이런 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우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Are you의 과거형 were you? 네. I am의 과거형 I wa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예 do, does, did를 따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첫 갈림길이 누가 다를 만자 지금부터 누가 다 만들자 그럼 네 눈앞에 몇 갈래끼리 보인가 세 갈래끼리 보인가 비동사를 쓰거나 do, does, did를 넣거나 아니면 양념식 will, can, should, may를 넣거나.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의 뜻은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오케이 그래서 my favorite ga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너는 무엇을 너는 이기는 중이었니?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ere you winning at?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대답이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됐습니까? 예. 오케이. 여기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뜻은 그때 나의 아빠가 화를 냈다. 화나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then의 세 가지 뜻 그러면 그때 그런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런다. 그렇죠. 그런 다음 세 가지 다른 뜻.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이고요. 네. 그때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그런 다음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란 뜻으로서 서로 네. 상관이 없는 세 가지 뜻을 then이 모두 갖고 있고 네. 그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문장과 글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를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일 때. 그렇죠. 그러면 then을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때? 때로 바꾸는 게 뭐였더라요? 뭔가 기억은 나는데 다 기억이 안 나오고 있네요. After? 아! When?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인데?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근데 다짜 떨어지고 얘 때문에 때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왜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언제 어디 예? 어? 언제 where 언제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할 때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고 할 때 오케이. 이럴 때 무슨 사라고 한다 접속사 접속사 라고 한다 네. 이런 뜻일 때는 뭐라고 한다 의문문 아. 의문사 라고 한다 사는 말 사자 쓰는 거예요 물어볼 때 쓰는 말 접속할 때 쓰는 말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다 였으면 나의 얘가 없으면 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다 아빠가 화를 나게 화나게 되었다니까 두 문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 다짜 떨어져 버리고 때가 되니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붙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너희 아빠가 화나게 했니? 다 될거죠? 그럼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your father became a man Are you? 벌써 다 했어. 너 빠르네. Word? 이거? Word 아닌 것 같은데요. When your father became angry. 지금 누가 나를 뭐로 바꾸고 있냐?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꾸고 있죠? 네. 그러면 my father became angry가 묻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럼 My Father Became Angry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만 생각하면 다 풀릴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나의 아빠가 뭐 했다 Became 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화나시키죠 그러면 묻는 말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여태까지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와. 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했더니 대답이 When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했더니 대답이 When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아 누구지? 편의 상황을 위해서 얘는 빼버리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Angry의 뜻이 뭐예요? 화난 그럼 무슨 씨입니까? 어떤 오케이, 지금 하는 과정을 잘 생각하고 다음번에 대답할 때 하세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어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떤이 너희 아빠 어? 너의 아빠는 어떤 상태가 되었니? 어떻게 됐니? 라고 묻겠죠? 네 그러면 얘는 영어 표현이 뭐예요? How? Did your father become? 이렇게 묻겠죠 How did your father become? 네 됐습니까?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He How did he become? 했더니 대답이 He became angry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하고 있죠. 오케이.
그가 오케이, 그래서 뭔 뜻일까요? 그가 말했었다. 말했다? 말했다가 말했었다나 뭐 그거죠. 알았어요.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 공부를 하는 중이 아니라고. 그냥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화내면서. 자, 여기에 누가 다 있죠? 네. 예, 예, 예. 여기도 누가 다 있죠? 그러면 누가 다가 두 번 나오려고 그러면 무슨 사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생략된 접속사는 뭘까요? 대시 하는 여러 가지 역할,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 있다 했고, 또 모두 있다 했습니까? 누가 다를 겉만드는 대시라고 혹시 못 들어봤어요? 겉만드는데. 나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를 대 때문에, 대시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가 말했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는 것을 말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안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무엇을 그가 말했니? 그가 무슨 말 했었니? 영어 표현. What did he say? 오케이, 그래서 그가 무슨 말 했니? What did he say? 했더니 대답이? He said that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그래서 that. That. 여러 가지 뜻 중에 뭐, 멀리 있는 거 한 개를 가르칠 때는 저것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 것. 것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을 것 만드는데 무슨 말 했니? 아까 전에 when이 네. 언제란 뜻일 때는 뭐? 질문사. 근데 무슨 뜻도 있어? 할 때. 란 뜻일 때는 뭐? 접속사. that은 것 만드는 that이 있고 그때 네.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다를 몇 번 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두 번 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말했다. 나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만들어주는 대시 있다. 완벽한 문장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뜻으로서는 것 만드는 대시라고 한다. 네. What did he s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무슨? 이제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없다. 하루에 45분 이상을 on the internet. 인터넷을 아하.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long? 얼마나? 여섯 가지. 오케이.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혜원이 조금만 기다려도 되지?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가?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얼마나? 알았어. 아, 그러면 아니, 이거 아니. 이 대답 듣고 싶어. More than 45. 45 이상.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45분 이상. How long 했잖아요. 저. 그렇죠. How long a day? 그 다음? Had you spend on the internet? 이제 너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루에 쓸 수가 없니? How long can't you spend? 얼마나 긴 시간을 너는 쓸 수밖에 없니? How long a day can't you spend? How long a day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이제는 너 인터넷 제한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니?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너 하루에 인터넷 제한 시간이 얼마나 되니? 라는 질문 뭐? How long a day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 뜻은 Bill Gates' 딸이 사용할 수 없다. 어? 인터넷을 충분히. 오케이, 뒤에 기다리는 친구 있죠? 너무 빨리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충분히는 언제입니까? 언제 충분히? 어디 충분히? 누구 충분히? 무엇 충분히? 어떤 충분히? 어떻게 충분히? 왜 충분히? 어떤? 어떤 그랬더니 충분히 이거 무슨 시죠? 충분히 어찌 시죠? 그럼 어찌 사용할 수 없냐라고 묻겠네요. 우와. 네, 그럼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빌 게이츠의 딸이 사용할 수 없니 인터넷을? 네. 네, 예, 빌 게이츠 딸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니?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can't Bill Gates' daughter use the internet? 이렇게 묻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Bill Gates' daughter use the internet? How can't Bill Gates' daughter use the internet? 했더니 대답이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볼 수 있는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죠.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She. 뭐라고요? She. 아, 빌 게이츠의 딸이 남자인 모양이네요. 예? She. She. 시라고요, 시요. 그래서 she can't use니까 묻는 말은 뭐 만들면 되겠다? Can't she use 만들면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죠. She can't use를 묻는 말 만들면 can't she use. 그녀는 사용할 수 없니? 그녀는 네. 사용할 수 없다. She can't use. Can't she u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뜻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뭐지? 이거 치우고 뭐 써도 되지?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없다는 것.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죠? Cat. 그렇지.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Can't. 그러니까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끝.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싸. 오케이. 프린트 챙겨가시고요.